저희 청담 제1창업실에 드디어 BC150 스피커가 들어와서 사실상 부메스터 풀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077 프리앰프, 218 파워앰프 2개 모노블록, 그리고 BC150 한 조가 지금 있는데요. 일단 BC150 스피커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비디오를 찍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네. 스피커 디자인이 굉장히 깊이가 큰 디자인이고, 전체가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거의 뭐, 금속 덩어리라고 봐도 될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앞면 패널이 굉장히 광택이 좋은 크롬 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문이 하나라도 묻으면 곧바로 닦아주고 싶어지는 그런 우아하고 반짝거리는 자태를 보여주는데요. 측면에도 이렇게 금속 그릴이 멋들어지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퍼는 저 안쪽에 보이다시피 스피커 가운데, 좌우 스피커 가운데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이 소리를 들어보시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마 아시게 될 거고요. 부메스터 스피커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 요 앰비언스 트위터. 네, 보시다시피 스피커 머리 뒤쪽에 리본 트위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본 트위터에서 나오는 고음 수준을 유저가 다이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 BC150의 경우는 스피커 하단에 다이얼이 있어서, 네, 보이시죠? 지금은 4단계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0부터 7까지 단계가 있으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면 되는데, 이 선택하는 방식이 좀 재밌는 게요. 지금 저희 청담 제1청음실은 상당히 소리가 울리지 않는 데드한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런 울림이 적은 공간에서는 저 앰비언스 트위터 수치를 올려주는 게이 사운드 이미지 그 넓이를 넓혀주고요. 현장감을 훨씬 크게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대담한 공간에서는 앰비언스를 올리시고, 좀 흡음재가 덜 되어 있어 라이브한 공간이다 그럴 때는 앰비언스를 일 정도로 낮춰주거나 아예 0으로 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공간에 맞춰서 앰비언스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청음실은 역시 앰비언스를 4 정도로 두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맞춰놨고요. 일단 한 1분 정도씩만 노래 3곡을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상상만 일단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3인 3색, 일단 3명이 부메스터 BC150의 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저희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3명이 각자 취향이 좀 달라서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우리 한 분은 약간 중립적이고, 우리 또 다른 한 분은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됐거든요. 지금 그거를 잠깐만 설명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가 이 붐에서 BC150 그리고 이 077과 218 세트의 이풀 시스템을 굉장히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일단 하이엔드 오디오라면, 그리고 억대로 넘어가는 오디오 시스템이라면은 뭔가 기존 오디오와 완전히 다른 경험이 있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BC150의 소리는 정말로 이 웅장함, 압도하는 규모, 그리고 앞으로 확실하게 때려주는 저음 파워, 그런 것들, 또한 고해상도, 그 고중음 부분이 굉장히 선명하면서도 넓게 퍼진다는 거죠. 일단 저희는 대드한 공간 속에서 앰비언스를 4 정도로 올려놓고 지금 듣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중립적인 분, 이 어떤 느낌이 들어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좀 나쁘다? 일단은 스케일 면에서는 정말 그냥 말씀하신 대로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리고 또 저역 핸들링이 일단은 속된 말로 네. 미쳤다라고 네. 할수 있겠고요. 네, 옆에 이제 지금 측면에서 이렇게 찍으면 잘안 나오는데 저 세로 줄무늬 그릴 안에 이제 우퍼가 있어요. 상당히 큰 예, 보일러 말락, 네. 예, 크게 우퍼가 있고 저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양쪽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스피커 사이로 저음이 나오게 되어 있죠. 좌우 스피커 사이에 저음이 터지게 되는데, 예. 또 바깥쪽으로는 아예 포트가 나와 있고요. 네. 근데 그 사이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저역 그 어마어마하게 큰 우퍼가 만들어내는 저역이 정말 깊숙이 찌르고 또 풍부하게 이렇게 공간을 감싸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쾌감을 준다. 그렇죠. 약간 이 부메스터 BC150 시스템 소리는 모든 게다 앞으로 나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굉장히 가깝고, 뭐라고 할까, 자신을 향해, 청취자를 향해서 진격을 한다? 그런 느낌이 있었죠. 네, 보통 하이파이 스피커들 하면 스피커가 이렇게 양쪽에 놓여 있으면은 저 뒤로 스테이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이 앞에 쫙 펼쳐놓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이 다른 것들과 들었을 때 그냥 한눈에 바로 알아챌 수 있는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쾌감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스템에서 약간 비호감 중인 우리 비호감까지는 아니고요. 자, 이게 어떤 이유인지. 취향 차이 같아요. 그렇죠? 저도 예. 이제 말씀하신 분다 동의하고요. 그 스케일이 엄청나다. 네. 저게 파워가 굉장히 좋다. 내려치는 힘 같은 게 정말 좋아서 음악적 쾌감은 좋거든요. 근데 저는 취향이 뭐랄까 모니터적인 걸 좋아한단 말이죠. 스튜디오 모니터 느낌인 소리가 거죠? 명료하고 음상이 딱 잡히고 네. 악기 어디 있는지 하나하나 다 보이는. 근데 이 친구가 울림이 좀 나는 음색이고 부드러운 예. 음색이라서 정확하게 핀포인트로 맺히는 느낌은 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공간이 넓게 퍼지는 느낌, 공간을 가득 채우는 느낌은 좋지만 뭐랄까 핀포인트를 맺히는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좀 아쉬울 수 있겠다 정도인 것이죠. 비호감까지는 그렇죠. 아닌데. 다른 거죠. 제 생각에도 만약 그런 소리의 정확도 측면, 그쪽을 생각한다면 뒤에 있는 저 윌슨 베넷이 에미넌스 그 정도가 오히려 그쪽이 오히려 더잘 맞는 느낌이 들고, 제 생각도 그렇고요. 근데 하이엔드 오디오가 확실히 제 생각에도 두 가지 취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원음을 추구하는 쪽이 있고, 이렇게 부메스터 PC 이런 것 같이 뭔가 강력한 어떤 경험을 주고자 하는 또 그쪽 방향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저희 부메스터 청음회를 실시할 텐데, 거기서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은 다른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때 어떤 의견이 나올지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